평양시 흥해읍의 한 교차로입니다. 크고 작은 유리 조각들이 도로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. 손바닥만한 크기로 부서진 이런 자동차 파편들도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습니다.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1톤 트럭을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. 이어 사고 충격으로 이 트럭이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파손됐습니다. 이에 승용차가 앞 탑차 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. 차가 완전히 바닥에 붙었더라고요. 그리고 본네트도 많이 찌그러졌고. 사고를 낸 승용차의 운전자는 국민의힘 소속 김상백 포항시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8%를 넘긴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사고 현장에 있던 인근 주민은 음주 측정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. 승용차 분이 제대로 측정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. 빨리 안 하시니까 경찰 분이 몇 번 요구를 하고.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포항시민과 당원분들께 사죄드리며 탈당과 함께 자숙하며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. 포항시의회는 최근 의원들의 잇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뇌물파문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올해 1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선 포항시의회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.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.